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약간 좀 늦긴 했는데,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저는 바빠서가지고 이제야 이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보면 44살입니다. 라이노 수준은 보통입니다. 10년을 보고 라이노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파이썬을 배우는 건 무리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그 토픽으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 질문에 대한 답,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두 번째는 이 질문을 제가 3주 동안 곱씹으면서 들었던 생각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습 자료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우선은 나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이는 공부하는 데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예, 나이는 빼겠습니다. 그냥 라이노 수준은 보통입니다. 라이노를 쓰실 수 있다는 느낌이시죠? 그리고 10년을 보고 라이노를 집중하고 싶은데 파이썬을 배우는데 무리일까요? 10년이나 필요하죠? 이미 수준이 보통이시라고 하면은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도구를 계속 활용하시면 돼요. 활용하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찾아서 공부하면 그게 내게 되는 거고, 따로 이렇게 매뉴얼을 뜯어가지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라이노 수준은 보통이니까 그냥 활용하세요. 이 도구를 가지고 챌린지를 하는 거야.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보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고. 그래서 뭐 10년 동안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라이노를 10년이나 공부한다는 거는 되게 시간 낭비입니다. 예. 그리고 파이썬을 배우는데 무리인가요? 파이썬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 3개월이면 문법 끝난다고. 그리고 라이노 수준은 보통이라고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도구를 다룰 수 있는 이제 학생분이시라고 본다면, 제 생각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은 파이썬으로 충분히 그 라이노 스크립트를 활용해가지고 지오메트리를 만들 수 있다 정도로 첫 번째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에스펙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나이가 포함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고정관념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나이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 책임감들도 많이 있겠죠. 예, 저도 뭐 40대로서 저는 연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그쵸, 아이도 키워야 되고, 집안에서 이제 우리 사모님들이 여러 가지 퀘스트를 주면 그것도 이제 달성해야 되고, 부모님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도 이제 허리쯤 해당해 가지고 막 눈치도 보이고, 바쁜 거 압니다. 저도 제 친구들, 한국에서 일하는 친구도 보면 뭐 이제 힘든데, 그 와중에 학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아빠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제일 굉장히 좋은 부모,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막 돈으로 발라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저 LA에 있다 보면 되게 많이 그런 상담들 받거든요. 중고등학교 계신 부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상담을 받는데, 그렇게 해결하려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가 학습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아이들도 따라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모습들 보면 되게, 뭐랄까요, 좋은 선례를 남겨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했다, 너희들은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인컬리지 할수 있는 그 스토리텔링이 돼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말씀하시는 건 그런 차원에서는 오케이인데, 우리가 이제 나이를 얘기함으로써 난안 해도 되지? 약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는 스스로가 더 잘할 수 있는데 포텐셜을 억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도 이제 나이가 좀 되셨으니까 자식을 낳고 자식이 이런 식의, 아, 내가 10살이나 되는데 이걸 공부할까요? 앞으로 한 10년 두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거지.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습에서. 예. 저도 35이 넘어서 석사를 시작을 했고요. 27살 때 She am a boy가 왜 틀렸는지 모르면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냥 필요하면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약간 해외 취직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내가 해외 취직을 했을 경우에 어떤 미래가 그려질까? 이게 궁금했어.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30살 넘으면 더 이상 안 나갈 것 같아서 그냥 해외로 나갔거든요. 그게 시드니였거든요. 비자가 바로 나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내가 40대 때 이거를 공부할까 안 할까라고 그 질문보다도, 난 이게 궁금했던 거야.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쌓았던 나의 경력들, 이것들을 가지고 회사 일을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고, 더 다른 기회를 받을 수도 있겠고, 예. 내 나이 때 코딩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이걸 많이 했다고 친다면 어떤 미래가 그려질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라는 거지. 거기에 심장이 뛰고, 될것 같아. 나의 경험과 실력과 경력이 이렇게 뭉쳐진다면은 확실히 내가 여기서 프로모션 어떻게 받고, 어떻게 위로 올라가고, 어떤 작업들 하고, 또 팀을 또 꾸려가지고, 왜냐면 요즘 그런 게 이슈니까 회사에 펀딩 같은 걸 받아가지고 팀을 꾸려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내가 뭔가 데디케이션 하겠다, 산업에 데디케이션 하겠다, 회사에 데디케이션 하겠다,
그걸 가지고 나는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해봐서 오,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들은 못해도. 왜? 나는 40살의 경력이 있고 어떤 책임감도 나름대로 경험을 해봤고 거기에다가 코딩이라는 신기술을 합쳐가지고 뭔가를 해야겠다. 거기에 심장이 뛰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시간을 쏟는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제 친구 중에 20대 때 이제 제 동기였는데 그 친구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을 했어요.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을 했고 저도 그쪽을 하다가 이제 저는 계속 이렇게 넘어온 건데 그 친구 같은 경우한테 내가 한 20년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있어. 야, 너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것 같으면은 맥스나 V-Ray 그때 많이 썼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고 현업에서. 그 툴을 한번 진짜 깊게 한번 파봐라. 진짜 바이블 같은 책을 한권 사가지고 한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바이블 같은 그러니까 튜토리얼 따라형 하기 형식 겉핥기 이러한 문화들은 어떻게 보면은 출판사가 망쳐놓은 것 같아. 인더스트리를 그게 떴거든. 그런 형식으로 책을 써내는 게 왜? 팔렸거든. 출판사는 항상 돈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마켓 사이즈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케팅 드리븐으로 가요. 출판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뜬다 하니까 학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었고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용해갖고 서로 마케팅을 한 거지. 그래서 막 따다하기 형식, 겉핥기 형식의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전 그거 되게 반대했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리고 그런 오퍼 받을 때도 저는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 왜냐면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긁어주는데 서로가 싫어하기 싫은 부분들을 했단 말이지. 어쨌든 간에 이건 좀 얘기가 좀 너무 샜는데 그런 형식으로 하는 거 말고 따다하기나 이런 것들 말고 되게 겉핥기 형식 말고 코어를 한번 건드려서 그 코어를 풀리 이해를 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뀌던 새로운 플러그인이 나오던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 같아요.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전혀 당황스럽지 않다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새로운 프로그램 나왔다 하면 아, 또 나왔어. 아직도 한 5년 전 버전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컴퓨터 이 기술 갖고 먹고 사는데 기술의 발전을 되게 싫어해. 이런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코딩을 하면서도 다 개발자라 했지만 코딩하면서도 여러분들 컴맹인 사람들 되게 많아. 제 주변 친구 중에서. 다르다는 거야. 바이어스를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내가 평생 이 도구를 갖고 먹고 살 거다 하면 이 도구를 한번 깊게 이해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만약에 그 친구가 한 10년 전, 15년 전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도구를 풀로 이해를 하고 아, 이 도구가 앞으로 변해봤자 여기서 여기 있구나. 개발자의 마인드를 이해를 하고 이건 굳이 코딩을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를 공부해보면 깊게 공부해보면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깨닫고 버전이 나올 때 그 버전들을 억눌리는 게 아니라 타고 넘어가면서 계속 새로운 뭔가를 했다고 친다면 지금의 그 친구는 어디 위치에 있을까? 확실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면 되게 많이 봤어, 그런 거를. 제 스스로한테도 테스트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자분도 내가 평생 디자이너로서 어떤 툴을 쓸 건데 이 툴을 내가 벗어날 수 없으면은 깊게 파고 한번 들어가서 많지 않아요. 한 3개월만 깊게 그냥 파고 들어가면은 충분합니다. 3개월 갖고 평생 가는 거야. 그래서 이미 수준이 보통이라고 하시니까 그 보통의 기존에 갖고 있는 날리지를 갖고 조금씩 가지를 더 쳐나가면 거의 다 잡히거든요, 그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볼 필요 없고요. 한 3개월 정도? 그것만 집중적으로 파면 3개월도 안 걸리고 한 1개월 정도만 집중적으로 파면 회사 끝나고 사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집중적으로 팍 파고 들어가면은 한 1개월이면 되거든요. 예, 저도 제가 이따 강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걸 하면은 파이썬 같은 경우도 확장 되게 쉽습니다. 예, 파이썬이라는 게 뭐 이렇게 언어를 공부한다는 게 뭐 박사학위를 하나 따고 과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언어 하나 공부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진입장벽을 낮추게 말씀드리는 거는 새로운 마트가 하나 나온 거야. 그 마트 한번 가보세요. 가서 이런 물건도 파네, 저런 물건도 파네, 쇼핑하는 거에서 이거 여기 앞으로 이거는 여기서 사야겠다. 여기가 더 싸네.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라이너를 알고 그 다음에 보통 이상 쓰셨다면서요. 그리고 40살이면은 그 실무 경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배우면 되는 거야. 이런 분들이 진짜 빨리 됩니다, 배우면은. 왜냐면 이미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다 알고 있어. 그냥 코딩만 배우면 되는 거야. 문법만 배우고 한 번만 해보면 이거 이렇게 되네. 그 뒤부터 아마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나올걸요. 말씀 안 해도 아 그럼 이거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대박이겠는데? 이게 가능하겠는데? 이게 정말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아마 줄줄이 비엔나로 쭉 나올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하시면.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라.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질문자보다는 제가 이쪽에서는 경력도 충분히 더 많고 많은 샘플 넘버들이 있어요. 학생분들이라든지 실무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가르쳤었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뢰하시고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또 좀 두 번째 레이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려봅니다. 이제 학습 자료를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요즘 여기 그 인프론의 그 강좌에서 피드백 이메일들을 많이 받아요. 전 이렇게까지 많이 받는지 모르겠는데 한 800명 정도 이제 이미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근래에 올라온 것들, 이거 3일 전이고 11시간 전에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1년, 이미 이제 1년 정도 되어가는 시점인데,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생태계가 있다는 걸 이제 배웠다는 거죠.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죠. 개념을 너무 잘 잡아주셔서 놀랐습니다. 툴을 쓴다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좋았어요. 방향성을 잡고 싶다면 보면 좋습니다. 예. 네, 여기 강의가 어떻게 보면 라이노에 대한 생태계 기본 개념들, 이게 사실 어떤 소프트웨어나 다 존재해요. 그 밑에까지, 그러니까 서피스 레벨, 따라하기 레벨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고, 푹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의 문법과 철학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강의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사실 이런 강의 형식으로 저는 이제 최대한 접근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학습하는 게 맞지. 그 변하는 어떤 그 패션들, 방식들을 공부하는 거는 시간 낭비야. 새로운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고요. 특별히 여기 그 티스토리에 가게 되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Q&A 플레이리스트 있죠. 이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NJ 채널 전체 컨텍스트도 있고요. 전체 그 인덱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파이썬 라이노 코드들도 있는데 일단 이거 간단하게 제가 이거 설명 많이 드렸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리진 않겠습니다. Q&A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라이노라고 치면 쭉 나오죠. 라이노 어떻게 공부할까? 이게 노란 색깔 보이죠? 많습니다. 제가 이미 답변 많이 해놨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왜 공부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라이노뿐만 아니라 파이썬, 뭐 그라스호퍼 키워드로 치면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습에 목말라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적셔줄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 유튜브 채널 있죠. 여기서도 쭉 보면 여기 그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자 요거 여기에서 제가 키워드를 넣는 거야. 라이노 혹은 파이썬 혹은 영어로 파이썬 이렇게 하고 제가 엔터를 쳐볼게요. 그럼 이제 쭉 나와요. 이런 키워드들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이 파이썬 부분들은 조금 섞여 있긴 한데 잠깐만요. 제가 이제 강좌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 부분도 이렇게 있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이거를 지워볼게요. 그냥 파이썬만 쳐볼게요. 파이썬만 쳐보면은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해 설명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파이썬 학습 쳐볼까요? 물론 여기 이제 API 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해드렸고 동준님 지금 군대 가 계셨는데 되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나는 NJ 채널을 이렇게 활용한다 해서 이제 어떻게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했고 파이썬 공부했는지에 대한 예제들도 있고요. 쭉 찾아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모아놨으니까 인덱스를 한번 해보시면서 내 입맛에 맞고 여기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다 제가 해놨어요. 예를 들면은 클릭을 해가지고 비디오를 보면 여기 쇼 모어 클릭하면 여기 다 제가 인덱스를 따놨죠. 그래서 여기서도 컨트롤 F 해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인덱싱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Q&A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제가 비디오 분초를 다 뜯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컨트롤 F 눌러서 여기 있는 비디오의 내용까지 어떻게 보면 인덱싱을 할 수 있는 거야. 제가 나중에 죽기 전에 다 모아서 트레이닝을 시킬 거예요. 머신러닝으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앤서 머신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은퇴를 할 때는 지금까지 해놨던 글들, 영상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데이터들을 그 앤서링을 해주고 학습에 도움될 수 있는 그 인공지능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덱싱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관심사에 맞춰서 키워드를 찾아보자. 이건 Q&A 혹은 여기 전체 컨텐츠 인덱싱을 보게 되면 여긴 워크샵도 있고 렉처도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 여기 다 잡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놓은 700개 정도 되는 그 머티리얼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40대에서도 좀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기존 세대들한테 뒤처지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이그잼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